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시원한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평범한 아이스크림보다 이제 특별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있잖아. 이태원이나 아니면 시내 같은데 이제 아저씨가 막 이러고 막 줄 듯 말 듯 장난치는 그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그걸 집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야매로, 정식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야매로 간단하게 쫀득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건 종이컵 계량대로 할게요. 코코아 파우더, 감자 전분, 생크림 2컵, 우유 1컵, 설탕 5분의 2컵, 초콜릿 200g. 먼저 초콜릿을 제외하고 계량한 재료를 모두 볼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가루를 잘 풀어야 돼요. 분기로 잘 뭉치지. 오케이. 냄비에 체 한번 걸러서 넣을게요. 저는 처음부터 섞고 나서 이제 체에 걸러줬어요. 그리고 약불에서 끓여줄게요. 따뜻하게 데워지면 이제 초콜릿을 넣고요. 잘 섞어가면서 녹여주세요. 꼭 약불에서 해주세요. 터키 아이스크림은 특유의 그 쫀득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분을 넣는 건데, 원래는 그냥 이런 감자 전분 이런 걸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야매니까 뭐 비슷하게나마 만들어 보려고 저는 전분으로 대처했습니다.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흡사 느낌이 생초콜릿 만드는 것처럼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이제 틀에 옮겨주고요. 얘네들이 이제 한김 식은 뒤에 냉동실에 넣을게요. 냉동실에서는 하루 정도 그냥 충분히 얼려주시면 돼요. 네, 이제 다 얼려왔는데요. 짠! 짠! 이게 질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이런 질감인데 쫀득쫀득합니다. 엄청 진한 초코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릇까지 이렇게 들리는 정도. 이게 찐득찐득해서 이 아이스크림 스쿱 움직이는 것도 잘 안 움직일 정도예요. 그래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안 푸나 봐요. 엄청 진해 보이죠? 저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막대에 놓고 손을 딱 떼면은 이거 장난치는 거. 아이스크림 보면 이런 걸로 떠주잖아요. 딱 떠주면은 이게 그대로 붙어가지고 잡힐 듯 말 듯, 밀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이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만 신기하나요, 이거? 진짜 쫀득쫀득 찐득찐득한. 이게 그 퍼지랑 허쉬 그런 아이스크림 보면 엄청 찐득하잖아요. 진짜 딱 그 맛이에요. 이렇게 베어 물면은
이빨 자국까지 남을 정도로 진짜 찐득찐득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맛이 압축돼 있어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완전 초코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초코를 너무 좋아하고 난 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은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는 셀럽인가? 셀렙? 셀렙? 셀럽? 여기 밑에 적어놓을게요. 까먹어가지고 이거라는 그 재료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할 걸로 이제 전분을 이용을 했는데 옥수수 전분 말고 감자 전분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옥수수 전분은 이제 얼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전분이 원래 걸쭉걸쭉 질척질척한데 차가우면 이렇게 끊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말고 다른 전분 사용하시면은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원한 그 원래 만들려던 농도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지나면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푸석푸석해지고 전분이 너무 돼가지고 약간 가루가 씹히는 듯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불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잘 봤다가 이 상태야 하면은 바로 불을 끄고 또 뜨거운 거 담을 수 있는 통에다가 옮겨주시고 거기서 좀 식은 다음에 냉동실에 바로 직행해가지고 하루 정도 있다가 드시면 딱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